건조한 날씨에 화재와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국가 지정 유산으로 지정을 예고했던 김제 망해사에선 불이나 극락전 등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목조 건물에서 새빨간 불길이 솟아오르고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대포를 쏩니다. 전북 김제 망해사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1시 20분쯤. 주지수님이 자던 중에 탁탁하는 소리가 들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대웅전에서 이제 화염이 내부로 막 분출되고 있었다. 이 불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극락전과 석가모니 불 등이 전소됐습니다. 망해사는 백제 의자왕 때 창건한 사찰로 소실된 극락전은 1984년에 지은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공장 건물이 시커멓게 탔고 구조물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경기도 파주의 한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불기둥이. 보세요, H빔이 굉장히 단단한 것 같은데 새빨갛게 녹음이서.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7시간 반 만에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직원들은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5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건조한 날씨에 김포와 포천 등 전국 곳곳에서 10여 건의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